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이 실적이 저조합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도 원인인데 이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물포럼 개막식에 자경루 붕괴 사고를 맡았던 기획사가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개폐막식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함께 지역 백화점과 시장 등 유통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제4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가 오늘 대구 소방안전본부에서 열려 관심을 끌었습니다.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행사였던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의 개막식에서 국제 망신을 샀던 자경루 붕괴 사고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그 여파가 곧 열릴 문경 세계 군인 체육대회로 튀고 있습니다. 문제의 자경루 퍼포먼스를 진행했던 기획사가 세계 군인 체육대회 개폐막식 행사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인데요. 관계 기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물포럼 개막식.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참석하고 전 세계인들이 보는 가운데 일어난 자경루 붕괴 사고. 우리나라의 품격은 물론 지역민의 자존심에도 상처를 남겼습니다. 서울의 조직이, 그것도 서울의 기획사가 낸 사고라 실질적 책임이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결국 머리 숙여 대시민 공개 사과까지 했습니다. 일단락된 것 같은 자경루 붕괴 사고의 여파가 문경 세계군인 체육대회로 번지고 있습니다. 자경루 퍼포먼스를 맡았던 기획사가 개폐회식 행사 진행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자경루 소동에 지역민의 따가운 눈총과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 조직위원회와 경상북도도 처리 방법을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못을 했다라고 확증을 지금 뭐 수사기관도 그렇고 아무도 못했대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 회사를 이 회사 때문에 배제할 만한 어떤 법적 사유가 없다는데.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주관할 기획사를 재선정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행사 관계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구라도 정확하게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증거를 붙잡아가지고 계약을 뭐 해지한다든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더 문제거든요. 시간도 그렇고 막 진짜 뭐 애도밖에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지역의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지역민의 여론과 현실 사이에서 조직위와 경상북도가 소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꿈꾸는 도시철도 3호선이 오늘로 개통 일주일을 맞았습니다. 승객들의 이용 행태를 분석해보니 전통시장 등 지역 유통가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지난 목요일에 개통한 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어느 역을 가장 많이 이용했는지 알아봤더니 이 서문시장역이 총 5만 5천 명가량으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그 다음은 팔거역과 용지역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 서문시장역 이용자 수에는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시간대별 이용자 수는 어떨까요? 평균 오후 2시와 3시 사이가 가장 많았고 1, 2, 3위 모두 오후 시간대로 나타나서 출퇴근보다는 외출을 하거나 장을 보러 갈 때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문시장역은 밤을 제외하고 거의 하루 종일 승객들로 붐비고 있고 시장 상인들은 특수를 맡고 있습니다. 차로 오면은 주차도 불편하고 모든 게 해서 잘 발걸음이 안 되는데 이렇게 오니까 너무 편리하죠. 찾기도 쉽고 안내도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팔달시장이나 매천시장 등지에도 서문시장만큼은 아니더라도 3호선 이용 손님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대봉교역에서 내리면 입구가 바로 연결되는 대백프라자도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대봉교역과 대백프라자 연결통로를 통하여 전년 대비 20% 상당 고객 수가 증가하였으며 매출 또한 20% 상당 증가하였습니다. 대백프라자는 자체 수요조사 용역 결과 3호선 덕분에 연매출이 150억 원가량 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3호선 하루 평균 승객 수는 8만 명. 대구시의 손익분기점인 14만 명에는 못 미치지만 지역 유통가에는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 경북을 먹여 살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아온 경제 자유구역이 생각보다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도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이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경제 자유구역은 수성 알파시티와 테크노폴리스, 경산, 영천, 포항 등 8개 지구의 22제곱킬로미터로 지난 2008년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지정됐습니다. 경제 자유구역의 핵심은 불필요한 규제와 세금을 없애는 건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상 개발 사업을 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개발 계획을 승인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작성된 실시 계획을 시장과 도지사가 승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구역 재조정 등 기존 계획들을 변경할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럴 때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지역 지구의 위치 변동에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시장의 승인으로서 변경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상당히 시간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제도가 개발을 막는 걸림돌로 지적됐는데 이번에 시장과 도지사가 일괄 승인권을 갖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자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그간에 많은 통제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하고 책임을 이뤄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을 포함해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절반 정도는 개발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5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대구가 12%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경상북도는 7.7%로 제주와 광주에 이어 전국 상승률 4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대구 수성구가 17.1%로 전국 252개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았고 경산이 15.6%로 전국 2위, 대구 남구와 달성군이 각각 3위와 5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에 따르면 이번 달 지역 제조업의 업황지수는 66으로 지난달보다 4포인트 올랐지만 다음 달을 전망하는 업황지수는 69로 전달보다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또 이번 달 비제조업의 업황지수는 71로 지난달보다 3포인트 떨어졌고 다음 달 전망지수는 72로 전달보다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진 환자에게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폐소생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상시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데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흉부상서 확인! 압박점 확인! 셋! 가슴 압박 30번에 인공호흡 2번. 많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의 이 기본을 알지만 막상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당황하기 일쑤입니다. 예, 연습해보기 전에는 이게 내가 배운 게 조금 맞을까? 혹시나 섣불리 했다가 좀 잘못되진 않을까? 그런 불안감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정확한 자세와 시간과 횟수와 속도와 이런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육도 받고 그래서 10번 보는 것보다 한번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한데 지난 16일 대전에선 버스기사가 갑자기 쓰러진 80대 승객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내 화제가 됐습니다. 빨리 해야겠구나 이렇게 깍지를 끼어가지고 그냥 쿡쿡 눌렀습니다. 그냥 있는 힘은 다해서 했어요. 노년층 증가와 서구적인 식습관으로 심정지 환자는 늘고 있지만 우리의 심폐소생술 실시율은 8.7%로 미국에 비해 많이 낮고 환자 소생률도 떨어집니다. 심정지의 골든타임은 4분입니다. 4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뇌손상이 시작되고 10분이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환자가 발생하면 119에 먼저 신고하고 도착 전까지 목격자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평소 몸에 익혀둔 심폐소생술이 생사의 갈림길에선 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유해 화학물질 취급업체인 포항 OCI 공장에서 포항시 등 29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했습니다. 오늘 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육상재난에서 소방의 현장 지휘권 확립과 시군 통합지원본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조정협업 기능을 종합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아파트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베란다 창문을 잠그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국을 돌며 스파이더맨처럼 베란다 난간을 타고 빈 아파트만을 털어온 전문 절도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산책을 나온 듯한 등산복 차림의 남성 두 명이 아파트 주변을 기웃거립니다.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게 확인되자 곧바로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하고 다른 한 명은 밖에서 무전기를 들고 망을 봅니다. 교도소 동기인 이들은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의 고급 아파트 단지를 돌며 한 달간 74회에 걸쳐 6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매일 쉬지 않고 많게는 하루에 6차례, 심지어 비가 오는 날도 빈집을 털었습니다. 서울 서초,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 등 고급 아파트 밀집촌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여왔고 범행을 한 지역은 수첩에 메모를 남기면서 다음 범행 때는 피해가는. 특히 고층에 사는 주민들은 베란다 창문을 잠그지 않는 경우가 많고 CCTV가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베란다 방향을 향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들은 초저녁 불 꺼진 아파트를 대상으로 베란다를 타고 8층까지 올라가는 과감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5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위해 체력을 키워 아파트 7, 8층을 단 3분 만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전자충격기와 대포폰, 무전기 등을 압수하고 추가 범죄 여부를 수사 중이며 달아난 공범 45살 송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3월 구미 씨 자신의 집에서 PC방을 가렸는데 26개월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3살 정모 씨에 대해 원심보다 5년을 감형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숨지게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심은 가지만 전기와 난방이 끊긴 상태에서 돌연사했을 가능성 등 다른 사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취지를 밝혔습니다. 전통 찻사발로 유명한 문경에서 내일부터 찻사발 축제가 열립니다. 4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선정될 만큼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데 이번 축제에는 새로운 내용들도 선보인다고 합니다. 김건엽 기자가 소개합니다. 8대째 도자기를 빚고 있는 문경 조선녀입니다. 발로 물레를 돌려 도자기를 빚고 망댕이 가마에 불을 지펴 작품을 만드는 전통 방식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많이 들여도 그 작품들이 좋은 게 안 나올 때는 많이 좀 허탈하죠. 흙, 그다음에 불, 유약 이런 것들이 그 삼위일체가 돼야만. 올해 문경 찻사발 축제에서는 사기장의 이런 엄청난 정성과 수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하루 10명씩 사전 예약을 통해 찻사발을 만드는 12개 제작 전 과정을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이수하신 분들에게는 우리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홍보 대사로 위촉까지 하는 사기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토크쇼가 진행되고 도의 명장들의 특별 전시회를 비롯해 공연과 체험 행사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올해는 처음으로 야간 프로그램도 마련돼 또 다른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됩니다. 이번 축제 경험과 추억 그리고 많은 볼거리가 있으니 방문하셔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찻사발에 맥을 입고 있는 이곳 문경에서 열리는 전통 찻사발 축제는 오는 10일까지 문경 세제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산이 배출한 원효, 설총, 일현 등 3명의 성현을 기리는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산시 남산면에 513억 원을 들여 조성된 삼성현 문화공원은
성현들이 이름을 딴 원효실과 설총실, 일연실 등의 전시실과 사계절 잔디 썰매장, 꽃잔디, 꽃동산 등 다양한 문화시설도 갖췄습니다. 개장 기념으로 오는 6월 말까지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삼성현의 모습을 기획 전시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영주시 부석면 부석사 인근에 건립된 콩세계과학관이 오늘 개관했습니다. 100억 원을 들여 30만여 제곱미터의 터에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 건립된 이 과학관은 전시관과 콩생육장, 콩요리 체험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콩을 주제로 한 이 과학관은 세계의 다양한 콩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 분석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그리고 간호사회 등 지역 5개 의료단체가 오늘 대구시를 찾아 네팔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구호금 1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5개 의료단체의 이번 성금 기부는 지난해 3월 네팔에서 빈민들을 대상으로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펼친 인연에 따른 것입니다. 디지스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오늘 영천 자천중학교에서 과학에 대한 꿈을 키우고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100번째 다빈치 과학창의교실을 열었습니다. 과학창의교실에서는 디지스트 학생들이 특강과 함께 직접 태양광 자동차 제작과 경주 등을 보여줬는데 2009년부터 100회를 맞는 동안 대구 경북 5,5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도청에서 국토 최동단 독도와 최서남단 가거도 주민들의 교류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영호남 공동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양지역 담당 공무원들과 교류협력사업 추진 실무협의를 열었습니다. 지자체와 민간단체 간 자매결연과 교환 방문단의 정례적 운영, 지역 특산품 직거래와 축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빠른 시일 안에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49회 중학교 남녀 양궁종별 선수권대회가 80개 팀 3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 예천 진호 국제 양궁장에서 개막해 사흘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중학교 선수권대회에 이어 다음 달 3일부터는 전국 초등학교 선수권대회가 개최됩니다. 예천 국제 양궁장에서는 오는 10월 세계 군인체전을 비롯해 전국 규모 대회 9개 등 모두 14개 대회가 열립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형렬 전 대구수성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이진훈 후보 측 자원봉사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사실을 두고 이 후보 선거 사무원이 위법 행위로 적발됐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112.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8% 줄었습니다. 백화점 판매액은 2.3% 줄고 대형마트는 8.9% 줄어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지난달 경북 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90.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